택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절의 어려움을 따라서 또 팬데믹의 그 재앙의 어려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움츠려들게 되고 낭망하며 하나님 소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 아멘.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거룩한 베데스다가 이 장소,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소망의 빛을 발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소망을 얻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육의 강건함과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강사님, 장경덕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귀한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할 때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전 사용보다 이후에 더 많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진리와 생명과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한 이 성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충만한 귀한 밤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